오늘은 암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이 손가락 통증이나 다른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암 있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그런 암을 이제 앓으셨고 치료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손가락이 아프거나 관절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암 환자분들은 현재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완치 판정까지 다 받고 손가락 통증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암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약물을 쓰거나 할 때도 좀 더 주의를 해서 써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이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는 암성 통증이건 이제 암성 통증이 아니건 암에 대해서 암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그 중에서도 물론 관절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는 내과 전문의이기도 하면서 관절과 여러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류마티스 내과 같은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좀 더 환자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고 좀 더 조심성 있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암을 알았거나 아니면 현재 암으로 치료 중이신 분들은 보통은 컨디션이 완전히 100%는 아니고 일반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조금 아니면 좀 더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증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전신적인 컨디션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통증 치료도 더 효과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전신적인 컨디션을 올려줄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치료 중에는 수액 치료를 통해서 전신적인 컨디션을 올려주면 통증이 좀 더 빨리 호전돼서 좋고 그리고 수액 치료를 통해서 통증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그런 주사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액 치료와 통증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암 환자분들, 암에 과거력이 있었던 분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 치료 중일 때도 손가락 치료 병행할 수는 있죠. 이제 이럴 때는 약물은 될 수 있으면은 아주 적게 쓰거나 안 쓰거나 하는 편이고요. 보통은 이제 물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능하다면 주사 치료를 하거나 다른 체외 충격파나 물리치료와 같은 이런 물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치료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 관절 주사 치료, 도수 치료, 찜 치료 등의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암에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이 손가락 통증과 같은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